그러면 이어서 그 이제 현재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일본인 선수 오타니. 이제 풀네임은 오타, 영어 순서대로 가면 쇼헤이 오타니인데요. 1994년 7월 5일생. 자, 이제 올해부터 메이저리그에서 뛴단 말이에요. 그 일본 이와테현 오슈시 출신이고 하나마키 히가시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투타 겸업하는 선수도 많잖아요. 그러다 이제 프로 올때 하나 선택하는 거고. 그런데 이 선수는 이상하게 그 일본의 니오넨 파이터스에 뛰면서, 그러니까 다르비슈 후배예요. 그 지금 시카고 컵스가 있는 다르비슈 후배인데, 그 투수도 하고 외야수도 뛰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투 좌타예요. 그 우투 좌타로 뛰고 있고요. 그래서 니오넨 파이터스에서 5년 뛰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뛰고, 그 뭐냐, 에인젤스에서 포스팅 시스템 비용으로 2천만 달러, 그리고 메이저리그 거의 최저연봉 수준인 54만 5천 달러를 받아요. 일단 올해는. 그러니까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갈 경우 일본은 이제 협정이 그게 돼 있어요. 그 계약을 할때 이제 거의 최저연봉 수준으로만 계약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지금 유현진 선수보다도 뭔가 진짜 적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등번호 17번. 자, 그래서 고교 시절 때는 타격은 넘버원이었고, 성적, 그러니까 투수는 가능성은 인정받았던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막 아마추어에서 시속 160을 던진, 시속 160을 던지기도 했었어. 그래서 그 고시엔 야구에서 14이닝 3.77, 좀 약간 좀 평범해 보였어.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시속 160km를 던졌다는 점 때문에 이제 스카우터들의 시선을 엄청나게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어요 라고 애초에 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드래프트 나오면서도 뭐냐, 오타니는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날 지명하지 마세요. 지명해도 메이저리그 갈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니오넨 파이터스는 그대로 강행 지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축 선수들까지 동원해서 제발 우리 팀에서 뛰자. 약간 그 약간 이제 각종 그 해설자 경험까지 있는 그런 감독까지 설득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오타니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구나 해서 니오넨 파이터스에 입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교섭을 했을 때그 니오넨 파이터스가 오타니한테 한 자료를 한 30쪽 정도, A4용지 한 30쪽 정도의 그 거의 뭐 PPT 수준 갖고 와서 딱 줬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KBO 리그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메이저리그, 미국에 직행한 선수는 어떤 성과를 냈을까? 대표적으로
정영일 선수가 있었죠. 네. 이 지금 요 선수 오타니 그 일본인인데 지금 올해부터 메이저리그에서 뛰거든요. LA 에인저스. 류현진 선수하고 아마 자주 만날 거예요. 그 다저스 라이벌 팀이라서 다저스하고 에인저스는 리그는 다른데 매년 인터리그를 홈앤더웨이를 한 번씩 치러요. 총 4경기를.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오타니가 그 이제 니오네 파이터스 감독에게 그 자료를 받았던 그 자료가 누구누구 있었냐면요. 봉준근 선수, 백차승 선수, 추신수 선수, 유재국 선수. 2006년 이전에 이제 고졸 출신으로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갔던 선수 이렇게 4명이에요. 그 중에 지금 추신수 선수 한명 살아남아 있고 봉준근 선수하고 유재국 선수는 KBO 리그로 왔죠. LG 트윈스로. 그리고 백차승 선수는 미국 시민권 따가지고 지금 네, 뭐 독립리그 뭐 그렇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2006년 이후에 이제 갔던 선수들 중에서는 그한 명도 메이저리그에 못 올라갔다는 자료. 뭐 정영일 선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제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요. 이제 거의 갔던 선수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콜업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가 이학주 선수였는데, 이학주 선수가 딱그 메이저리그 올라가기 전에 40일 넘었다 메이저리그 신분이 됐어요. 그래서 막 트리플 A에서 막 4할 때 타율 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수비 도중에 주자의 그 태클에 걸려서 십자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십자인대가 끊어졌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메이저리그의 꿈을 접고 지금 이제 KBO 리그 복귀 준비하고 있죠. 그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이학주 선수. 독립리그는 다녀도 돼. 독립리그는 뛰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시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이제 가을에 올 가을에 드래프트에 이제 이학주 선수가 드래프트를 나와요. 나올 수 있어 이제. 그리고 이때 오타니한테 그 줬던 자료, 2006년 이후 진출했던 21명의 선수 중에는 지금 KBO 리그 SK 와이번스에 와 있는 그 정영일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 리스트에 이대은 선수도 있고 최지만 선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지만 선수만 재작년에 이제 룰5 드래프트로 메이저리그에 올라갔었죠. 에인저스요, 공교롭게. 재작년에 에인저스였고, 작년에는 뉴욕 양키스에서 뛰었죠. 그랬고, 이제, 그 자료도 있어요. 류현진 선수에 대한 그 자료도 있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오타니는, 그래서 오타니가 또그 조건은 때문에 계약한 거야. 투타 겸업을 시켜주겠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계약에. 그리고 5년차 시즌이 끝나면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 진출 시도도 인정해줄게. 이두 가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뭐냐 다르비슈의 11번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르비쉬의 아빠가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응? 아무리 그래도 응? 뭐냐 구단의 역사를 소중히 다루지 않는다. 응? 몇년 동안 구단을 대표했던 선수인데 해외로 가고 나니까 바로 다음에 다른 선수한테 번호를 주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물론 다르비쉬는 지금 그 이후에도 지금 FA 한번더 따가지고 지금 저기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시카고 컵스로 팀을 옮겼죠. 물론 다저스를 거쳤지만 그 트레이드를 통해서 다저스 잠깐 왔다가 그 텍사스 레인저스로 갔죠. 아니 시카고 컵스로 갔죠. 아니
그래서 유격수, 투수, 외야수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 2015년에 그 프리미어 12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상대로 두 경기를 등판을 했죠. 그래서 13이닝 3피 안타 탈삼진 21개, 13이닝 동안 21개를 잡았어요, 삼진을. 근데 이제 개막전 때는 개막전만 삿포로돔에서 치르고 그 다시 다른 데를 갔다가 이제 다시 그 도쿄돔에서 사강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 프리미어 12 개막전 때 우리는 졌죠. 오타니를 공략을 못해서 그때 졌고, 이제 4강전 때는 그 이대호 선수한테 못 맞는 공, 그리고 정근우 선수한테 7회에 첫 안타를 맞았어요. 그두 개를 빼면 그 뭐냐 그두 개를 빼면 진짜 출루를 허용하는데, 오타니가 이제 7회까지만 던지고 내려간 거야.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작전을 썼죠. 야, 오타니는 그냥 버려. 오타니 내려갈 때까지 실점 최소화하고 오타니 내려가면 그다음부터 불펜 공략이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기려면 오타니가 완투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타니가 내려가니까 이제 타자들이 그러죠. 오타니의 공을 보다가 다른 투수들의 공을 보니까 너무 느려. 그래서 나온 게그 약속의 팔. 그래서 근데 이대호 선수한테 이제 물어봤대. 오지원 선수가, 대호 형, 오타니 쟤 일본에서도 저렇게 던져요? 하니까 이대호 선수가, 아니, 리그에서는 1회부터 저렇게 던질 일은 없던데? 하니까 그 오타니가 사실상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너무 이제 무리를 해서 일찍 내려간 거야. 결국 이제 노리모토가 이제 다음에 이제 실수를 했지. 하여간 그래서 굉장히 그 일본 쪽이 유리하고 대한민국 쪽이 불리했지만 대한민국은 결국 4강전에서 일본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실력만큼 다들 인정했어. 자, 박병호 선수, 오타니의 공을 살면서 처음 경험한 위력적인 공이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공교롭게 박병호 선수는 그 프리미어 12가 끝나고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메이저리그가 갔다 왔죠. 김현수 선수, 오타니의 공은 그냥 못 친다. 그 선수는 지구 최강의 투수다. 그랬는데 김현수 선수는 그해 겨울에 이제 프리미어 12 MVP 따고 FA 자격으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갔었죠. 김인식 감독, 대표팀 감독이었죠. 속구 구위가 워낙에 좋았고 손가락을 벌리는 차이가 만든 이 포크볼. 포크볼은요, 여기서 이렇게 벌리고 던져요. 손을 이렇게 벌리고 던져요. 두 종류의 포크볼도 위력적이었다. 눌려서 제대로 된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나상범 선수, 야구하면서 이런 공 처음 봤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게 오타니가 이제 끝나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단결력이 좋았다. 그래서 그때 이후 대한민국 사람들도 오타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2016년에 규정 타석도 못 채우고 규정 이닝도 못 채우고 둘다 나왔으니까 둘중 하나라도 좀 그냥 했으면.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친다. 평균자책점 1점대로 10승, 3할대 타율에 출루율 4할, 장타율 5할에 20홈런. 그리고 MVP가 됐어요. 그때 MVP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오타니가 이렇게 투타 겸업 그 사실 이제 퍼시픽 리그 팀은 지병 타자제가 있어요. 일본의 퍼시픽 리그는 지병 타자제가 있고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있는 센트럴 리그는 투수도 타석이 서요. 지명 타자제가 없어요.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그래서 그 뭐냐 그때 그 만약에 만약에 센트럴 리그 팀에 갔으면 투타 겸업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투수도 타석에 서고 투수도 대타로 출전했을 거 그랬거든요. 메이저리그가 그렇잖아. 메이저리그도 내셔널 리그는 지명 타자 제도가 없어요. 아메리칸 리그는 지명 타자 제도가 있는데 올스타 게임은 근데 경기장에 관계없이 지명 타자 제도가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박찬호 선수도 가끔 대타 출전을 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 시리즈 때 주루 중에 발목 부상해가지고 2017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는 출전을 못했어요. 일본 시리즈에서 발목을 다친 것 때문에 원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타자로만 나오려고 했다가 발목을 다쳐서 하필이면 타자도 못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좀 투수로 그렇게 많이 등판은 안 했어.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포스팅 시스템을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 뭐냐 포스팅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일본 출신은요 그 뭐냐 입찰 그 입찰 상한금이 2천만 달러예요. 그래서 2천만 달러를 지르는 팀들은 모두 협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노조 규약이 있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일본 출신은 선수노조 규약에 있어서 최저 연봉 수준의 마이너리그 계약만 할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그 오타니가 그 이번에 그 스프링 캠프 지금 참가한 거는요 사실 초청 선수예요. 초청 선수로 참가했는데 이제 그 40인 로스터의 그 이제 에인저스가 계약을 사들일 것 같아 하면서 누군가를 이제 빼겠죠. 그래서 문제는 자 오타니가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어요. 고교 시절 인생 계획표를 짠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리스트를 볼게요. 19살에 영어를 통달하고 트리플 A에 간다. 20살에 메이저리그 승격해서 연봉 1300만을 찍는다. 21살 선발 로테이션 풀타임을 합류해서 16승을 한다. 22살 사이 영상을 딴다. 그냥 단계별로 하나씩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싸이 영상 따려면 한 20승은 해야 되잖아 보통 평균치로. 그리고 23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일본 대표로 나간다. 근데 이거는 일본 시리즈 때그 발목 다쳐서 일단 못 나갔죠. 24살 노이터 게임하고 25승 한다. 그게 오래거든. 노이터 게임에 25승 하는 게. 25살 세계 최고의 구속인 시속 175km를 찍는다. 26살 월드 챔피언이 되겠다. 그리고 결혼하겠다. 27살 리그 MVP를 따겠다. 29살 두 번째 노이터 게임을 하겠다. 32살 두 번째로 월드 챔피언이 되겠다. 34살 세 번째로 월드 챔피언이 되겠다. 36살에 탈삼진 신기록을 세우겠다. 그리고 38살쯤에 성적이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은퇴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그리고 40살에 은퇴전에서 노이터 게임을 찍겠다. 미친 거야. 그래서 CA 스포츠가
이제 30개 구단한테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영어, 일본어, 투기 언어로 채출해달라. 투수와 타자로서의 오타니의 재능을 평가하고 선수 향상, 의료 트레이닝, 그리고 선수 성과, 차량 및 시설에 대한 설명, 마이너리그와 스프링 캠프 시설에 대한 설명, 각 도시로부터 오타니의 문화적 동화에 대한 자료 열거,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와 비전, 각 팀이 왜 뛰기에 좋은 장소인지. 그래서 서류전요.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말린스 등한 3개 팀은 아예 빠졌어요. 마이애미 말린스 지금 구단주가 데릭지터죠. 그래서 한 26개 팀이 서류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12월 4일 7팀이 이제 후보에 올라왔는데 양키스가 여기에 안낀 거야.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FA 계약금만 지불하면, 그러니까 스몰 마켓 팀도 일단 계약이 가능했던 거야. 하여간. 근데 양키스가 좀이 서류 조정에서 탈락한 거야.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이 그 빌딩 외벽 등벽을 하고 건물 꼭대기에서 공개적으로 오타니 우리 팀에 와 했는데도 이래요. 어쨌든.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시카고 컵스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다저스, 에인저스, 샌디에고 파드리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시애틀 마리너스 전부 다 서부 지역 팀에서 시애틀 마리너스는 후보에 올라올 만했어요. 거기는 애초에 일본인 선수들이 좀 많이 갔던 팀이에요. 그래서 파드리스하고 메리너스 한두 팀이 할것 같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하고 대면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근데 결정은 LA 에인저스가 되었어요. 리그와 구단 규모에 상관없이 에인저스의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리고 다른 구단과 달리 에인저스는 투타 경험에 날짜 제한 두지 않겠다. 그래서 에인저스를 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에인저스가 에인저스가 사실 그 오타니를 좀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선발진이 좀 폭망했거든. 게런 리처즈 부상 이력 있고, 그래서 게런 리처즈는 에이스였는데, 그런 이제 부상 선수가 있죠. 그 선발 투수만 9명 있었는데, 그 이제 원래는 10명이었어요.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10명의 선발 요원이 있는데, 한이 중에 한 명은 올해 어깨 수술 받아서 올해 못 뛰고, 세 명은 토미존 수술을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몇 명은 선발 로테이션 거의 파트타임 잡이었어.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6선발 돌리고 로테이션 조정을 시즌에 한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타니가 만약에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게 되면 좀그 굉장히 그 상위 선발에서 뛸 거다. 일단은 에이스는 게런 리처즈예요. 에인저스의 에이스는 게런 리처즈고, 그 다음에 한 2선발 또는 한 3선발로 뛸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원래 구단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오른손 투수하고 왼손 투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골고루 있으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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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로테이션에 넣거든요. 좌우 놀이 한다고. 근데 이제 그 타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에인저스 외야수의 저스틴 업튼, 마이크 트라우트 거의 MVP급 선수잖아요. 그리고 콜 카룬,
다 등등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지명 타자다 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거예요. 그 알버트 포울스. 그러니까 마이크 트라웃이 MVP 후보, MVP 딴 적이 있었을걸요 아마. 그 에인저스에서 지금 타자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마이크 트라웃이거든. 그냥 그렇게 있고요. 그 알버트 폴스 원래 1루수거든요. 그러니까 알버트 폴스는 원래 마이너리그 시절에는 3루수를 봤어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올라오면서 1루수가 됐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근데 이제 나이 들고 에인저스를 이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 이제 부상도 끼고 그래가지고 지명타자로 밀려났는데, 오타니가 온다고 하니까 알버트 포스가 어? 그래? 그럼 내가 1루수 복귀할게. 지금 알버트 포스가 이승엽 선수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엽 홍보대사를 따라하고 있는 거야. 이승엽 홍보대사도 KBO 리그 돌아오고 나서는 거의 지명타자로 뛰다가 마지막 시즌 때 다시 1루수 뛰었죠. 근데 일단 오타니가 그렇게 투타 겸업을 하면서 아마 지명타자로만 활용을 하겠다, 투수하고 지명타자만 활용하겠다, 그렇게 일단은 그 쓴다는 것 같아요. 에인저스가 이런 조건을 걸어준 이유는 그거예요. 그 투탑 겸업에다가 에인저스 아메리칸 리그는 지명 타자 제도가 있잖아요. 투수가 경기에서 타석을 동시에 못 써잖아요. 만약에 내셔널 리그 팀에 갔으면 그냥 자기가 등판하는 날에 타석을 서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날에 대타로 좀몇번더 나오면 돼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오타니를 외야수로 안 쓴다는 이유는 이제 그거죠. 메이저리그는 그 이제 구단이 이동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 30개 구단이 그 아메리카 그 북미 대륙에 쫙 퍼져 있어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캐나다에도 한 팀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쪽 서쪽으로 막 그렇게 원정거리 그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엄청난 체력 소모가 되거든요. 그거를 1년 내내, 한 시즌 내내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62경기를. 최악의 경우는 홈 경기, 원정 경기 포함해서 20경기 뛰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에인저스 같은 경우는요, 그 LA 에인저스가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원정 팀이 사실상 다저스밖에 없어요. 1년에 매년 인터리그하는 다저스밖에 없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곳이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인데, 샌디에이고는 그 3년에 한번 만나요. 걔네는 3년에 한번 만나기 때문에 그 걔네 두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예요. 왜냐면 로스앤젤레스하고 샌디에이고는 바로 이웃 도시니까. 물론 이제 에인저스가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정확히 에인저스가 있는 곳은 애너하임이에요. 그 디즈니랜드가 있는 애너하임 쪽이고요. 애너하임이 이제 LA에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그 LA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조금 가야 돼요.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 사실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가요, 얼마나 이제 내셔널 리그 서부 지구는 그래도 좀그 이동 거리가 좀 짧아요. 서부 지구끼리 이동할 때는. 왜냐면 동부 지구, 중부 지구, 서부 지구 중에 그한 시즌에 이동 거리가 긴 팀들은 대부분 다 서부 지구예요. 왜냐면 중부 지구의 대부분이 그 약간 동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한 이제 중동부 쪽에. 중서부 쪽은 약간 다그 로키 산맥의 영향으로 좀그팀 뭔가 큰 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 큰 구단의 팀이 자리 잡기에 좀 어려워요. 약간 그런데, 근데 이제 내셔널 리그 서부 지구는요,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세 팀이 있어요. 다저스, 자이언츠, 파드리스. 그리고 콜로라도주 덴버에 로키스가 있고,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디백스가 있어요. 그렇게 다섯 팀이에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그냥 서로 이웃하는 주끼리 그렇게 다섯 팀이 있어요. 근데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는요, 대박인 게 일단 캘리포니아주에 두팀 있어요. 에인절스하고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그리고 저기 북쪽 끝에 워싱턴주에 시애틀 매니너스가 있고요. 그 저기 한그 중남부 쪽에 텍사스주까지 가야지 또두 팀이 있어요. 텍사스 레인저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근데 이게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휴스턴 애스트로스, 텍사스주가요, 서부 쪽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내셔널 리그 에스타는 중부지구 팀이었는데 아메리칸 리그로 옮기면서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같은 텍사스주네? 해가지고 서부지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지구끼리 같은 지구끼리는 좀 경기를 많이 치르는데, 그래서 메리너스하고 에스트로스가 서로 그 원정을 갈 때는 한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 한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보스턴에서 템파베이까지 가는 그 거리보다도 훨씬 길어요. 그보 아니야 토론토에서 템파베이 가는 거보다 훨씬 길어요. 그 동쪽에 제일 북쪽에 있는 팀이 토론토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 제일 끝에 있는 게 세인트 피터스버그거든요. 그 템파베이 레이스, 그 다음이 이제 마이애미 마리너스 거기 있는다고. 그거보다도 훨씬 멀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다가 제일 먼 거리 시애틀 메리너스하고 템파베이 레이스의 그 경기가 평균 이동 거리가 제일 길어요. 둘이 그렇게 이동하면 죽어나요.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돼. 그렇게 체력적인 문제가 좀 커요,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는. 그래서 아마 오타니가 그 타자로 야수까지 뛰면 아마 그런 체력 관리가 아마 안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뭐냐, 같은 지구 팀끼리도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시차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시차 차이가 크면요, 경기가 제대로 안 풀리죠. 그래서 류현진 선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부에서 뛰다가 그 동부지구 원정 가면 첫 경기는 잘 못했잖아요. 그게 이제 시차 문제 때문에 그런 거래요. 좀 그래서 약간 다음 일정 때막 만약에 동부지구로 가는 그런 거면요, 그 팀보다 좀 빨리 이동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시차 적응 좀 하게. 물론 그런 거 해준 팀도 있기는 해요. 그막먼 지역에 가서 원정 경기 선발로 등판하는 투수가 있을 경우 그 미리 이동시켜서 시차 적응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고, 하여간 다저스보다 에인저스를 간 이유가, 다저스에는 한국인 교포가 많고 에인저스 그 애너하임에는 일본 교포가 많대요. 하여간 뭐 일단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에인저스의 단장이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오타니하고 좀 이제 면담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범 경기에서 오타니가 지금 생각보다 잘 못하고 있어요. 그 빠른 공은 막 시속 97마일, 한 시속 한 158km까지는 갔는데, 문제는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지 않아요. 막그 최근에 1과 3분의 1이닝 7실점을 했어요. 최고 시속 98마일까지 던졌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75구 던져야 되는데 초반부터 털려가지고 59만 던졌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시즌은 들어가겠는데 일본에서 했던 만큼의 센세이션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투타 겸업이 진행될 수만 있어도 성공적이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불안, 한 가지도 일단 좀 약간 불안할 것 같아서, 야, 그냥 이도류 하나 하지 말고 일도류만 해라. 뭐 이런 거. 근데, 에인젤스 단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타니는 아직 23이다. 아직 완성형이 아니고 완성되어 있는 선수, 이때의 선수는 찾기 힘들다 하면서,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올해는 마이너리그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선수 계약으로 인해서 그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은 못 했거든. 참고로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이에요. 그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어요. 그렇고 이제 류현진 선수는 그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을 하려면 일단은 그 메이저리그에서 한 10년 이상 뛴 베테랑은요, 그게 있어요. 그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고 메이저리그에 합류를 했다가 다시 마이너리그 가게 될 경우 선수 동의가 없으면 못 가요. 그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율도 지금 일할 대로 떨어져가지고, 이거 오타니 한 그냥 올해 시작은 트리플 A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글쎄요, 오타니가 몰라, 메이저리그를 결국 첫 해부터 못못올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약간 일본 그 프로야구 출신으로 약간 그런 선수가 있어요. 게이 이가와. 게이 이가와가 있었는데 양키스를 갔어요. 마스다카하고 같은 해에 양키스를 갔는데, 마스다카는 첫 해하고 두 번째에 굉장히 잘했는데, 그 이가와 같은 경우는요, 이가와가 어땠냐면 그 선발 로테이션에 못 들어갔어요. 2007년에 선발 로테이션에 못 들어가고, 그 뭐냐, 한번 9원승을 때린 적은 있긴 했는데 결국은 싱글A로 내렸어요. 그래서 거의 마이너리그에서만 계약 기간 채우고 그 일본으로 돌아와 버렸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레벨에서는 굉장히 그 정상급 선수인데, 글쎄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래서 원래 그 선발 투수가 한 경기 던지면 최소 4-5일을 쉬잖아요. 근데 이렇게 겸업을 하면 진짜 체력 소모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쓰는 근육이 다르지만 회복이 좀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혹사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은 타자보다는 투수에 좀더 많이 집중을 하는 듯 같은데, 일단은 올해는 트리플 A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렇고 그리고 투수 연봉, 타자 연봉을 따로 받았었대요, 일본에서. 투수 연봉, 타자 연봉을 그 따로 받았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능력은 투수로서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 현재는. 일단은 뭐 그래요. 그래서 올해 모르겠어. 메이저리그에 들어가더라도 그 타자로는 아마 대타로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녹화 여기서 그 끊고 이제 잠깐 좀저 허리 좀 펼게요.